12년간 당신의 차를 관리해왔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달리고 싶습니다. 세단의 가족이 되십시오. 여자친구보다 차가 더 소중하다면? 직장에 차를 뽐내러 간다면? 차의 흠집에 마음이 아프다면? 세댄으로 오세요. 세댄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자동차들. 여길 봐도 자동차, 저길 봐도 자동차. 등록 자동차 1,700만 시대답게 해마다 자동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고로 생긴 부기용한 자동차 상처들. 다양한 특허 기술로 빠르고 저렴하게 복원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복원 매장. 이곳에 멋진 중형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셨나요? 아이, 밤새 주차를 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 긁어놔가지고요, 이거 복원하러 왔습니다. 아유, 심하게도 긁혔네요. 종종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집 주변에 있고 해서 이렇게 자주 찾아옵니다.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고 예전 같으면 긴 시간을 들여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빠르고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어머, 벌써 다 끝내셨어요? 이 정도는 한두 시간 정도면 되고요. 어때요? 언제 상처가 있었냐는 듯 완벽하게 복구되었죠? 깜짝같이네. 아유,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거. 이래서 이렇게 온다니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빠르고 완벽한 복원에 손님의 만족도도 업, 업. 앞으로도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이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장래 전망을 보고 자동차 복원 전문 매장을 선택했지만 자동차 기술이 없어 부담감이 컸다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본사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또 교육을 수료한 후에 창업을 한 다음에도 본사 기술 지원이 계속 있고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제는 매장을 잘 꾸려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서울 북산동에 위치한 본사. 이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성공 비밀을 찾아라. 첫 번째, 특허 기술. 사무실 한 켠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그 첫 번째 비밀. 예, 저희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형봉이라고 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빠르고 쉽게 유형 복원을 하고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걸쳐 이렇게 특허 의장 등록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특허 기술이 기존의 복원 기술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고. 자,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까요? 기술 교육하고 시범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긁힌 곳 복원하기. 우리가 공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흠집을 가지고 이 펜다를 한 판을 도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 쪽으로 부분칠만 해가지고 이색 현상이 전혀 나지 않고 칠한지 모르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 도장 기술입니다. 먼저 긁힌 곳을 잘 다듬어주고 자동차 색과 똑같은 도료를 이용해 칠한 뒤 광택을 내주면 긁힌 곳 복원 끝! 어때요? 간단하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멀쩡하죠? 네, 발로 찹니다. 예, 보십시오. 시범 한번 확실하다. 압축기를 개발하고 이번에는 찌그러진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인데요. 자체 개발한 압축기를 이용해 손쉽게 복원합니다. 참 쉽죠. 찌그러진 곳이 눈에 잘 안 띈다면 이 스탠드를 이용한다. 덴트를 하기 위해서 찌그러진 부분을 식별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장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 이 스탠드를 비춰보면 찌그러진 부분의 선이 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을 복원하면 된다는 것. 구분을 갖다가 찌그러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복원하면 굽었던 선은 어느새 일직선으로 변하고 마무리까지 마치면 완벽하게 복원 끝! 어때요? 두 번째, 기술 교육. 본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 연수원. 뭐 기본 교육하고 뭐 실차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뭐 짧게는 8주, 뭐 길게는 12주. 사장님 원하시면 또 교육을 언제든지 저희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론뿐 아니라 반복적인 실기 교육을 통해 자동차 복원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세우고 싶어가지고 동네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 달려가지고 좀 믿고 갑니다. 대박. 대박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이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두 1,400여 명. 수료생의 90% 이상이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약 한 120기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야, 그래 교육생은 1,400명 정도. 세 번째, 사고 관리. 교육과 매장 오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매장 관리. 본사와 매장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필요했던 물품 우리도 몰라서 있었던 걸 본사가 와서 그냥 잘 찍어서 알아서 갖다 주시고 하더라고요. 힘들거나 어려운 작업, 난해한 작업 있을 때 본사 기술팀에서 작업도 해주시는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한 게 한 10년 됐는데 어떤 그 이직률이 아주 드물어요. 저희 본사에서 독려하는 건 더 좀 높은 수위 또 어떤 그 제일 그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자 된다 왜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독려하고 사후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회사 설립 10년 만에 국내 자동차 보건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회사만의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허, 기술적인 특허라든가 또 어떤 그 특수한 장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신체가 건강한 이제 남녀노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일이 뭐 어떤 분야든지 성실과 열성이 아닐까요? 그 교육을 잘 수료하고 배워서 익혀서 변함없는 어떤 그 어떤 성실성이 제일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은 꼭 좋은 어떤 결말과 그런 그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까 고민이라고요? 별다른 기술이 없어 망설이신다고요? 자동차 1,700만 시대에 빠르고 쉽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보건 사업은 어떤가요?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자동차들. 여길 봐도 자동차, 저길 봐도 자동차. 등록 자동차 1,700만 시대답게 해마다 자동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고로 생긴 부기용한 자동차 상처들 다양한 특허 기술로 빠르고 저렴하게 보건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보건 매장. 이곳에 멋진 중형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로 이곳을 찾으셨나요? 아이 밤새 주차를 해놨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 긁어놔가지고요. 이거 복원하러 왔습니다. 아유 심하게도 긁혔네요. 종종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도 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집 주변에 있고 해서 이렇게 자주 찾아옵니다.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고 예전 같으면 긴 시간을 들여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빠르고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어머 벌써 다 끝내셨어요? 이 정도는 한두 시간 정도면 되고요. 어때요? 언제 상처가 있었냐는 듯 완벽하게 복구되었죠? 깜짝같이 되네. 아유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거. 아 이래서 이렇게 온다니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빠르고 완벽한 복원에 손님의 만족도도 업! 앞으로도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이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장래 전망을 보고 자동차 보건 전문 매장을 선택했지만 자동차 기술이 없어 부담감이 컸다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본사 교육을 착실하게 받고 또 교육을 수료한 후에 창업을 한 다음에도 본사 기술 지원이 계속 있고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이제는 매장을 잘 꾸려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서울 독산동에 위치한 본사. 이곳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성공 비밀을 찾아라. 첫 번째, 특허 기술. 사무실 한 켠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것들이 바로 그 첫 번째 비밀. 예, 저희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요용봉이라고 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는 좀 더 빠르고 쉽게 요용복원을 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걸쳐 이렇게 특허 의장 등록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특허 기술이 기존의 보건 기술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고. 자 그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기술 교육하고 시범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긁힌 거 보관하기. 우리가 공장에 가게 되면은 이런 흠집을 가지고 이 팬다를 한 판을 도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 쪽으로 부분칠만 해가지고 이색 현상이 전혀 나지 않고 칠한지 모르게끔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 도장 기술입니다. 먼저 긁힌 곳을 잘 다듬어주고 자동차 색과 똑같은 도료를 이용해 칠한 뒤 광택을 내주면 긁힌 곳 복원 끝! 어때요? 간단하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멀쩡하죠? 네, 발로 찹니다. 보십시오. 시범 한번 확실하다. 압축기를 개발하고 이번에는 찌그러진 부분을 복원하는 작업인데요. 자체 개발한 압축기를 이용해 손쉽게 복원합니다. 참 쉽죠. 찌그러진 곳이 눈에 잘 안 띈다면 이 스탠드를 이용한다. 덴트를 하기 위해서 찌그러진 부분을 식별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 장비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부분에 이 스탠드를 비춰보면 찌그러진 부분의 선이 굽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을 복원하면 된다는 것. 구분을 갖다가 찌그러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복원하면 굽었던 선은 어느새 일직선으로 변하고 마무리까지 마치면 완벽하게 복원 끝. 어때요? 두 번째, 기술 교육. 본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 기술 연수원. 뭐 기본 교육하고 뭐 실차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뭐 짧게는 한 8주, 뭐 길게는 한 12주, 사장님 원하시면 또 교육을 언제든지 저희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론뿐 아니라 반복적인 실기 교육을 통해 자동차 복원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통리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달려봤지. 좀 믿고 갑니다. 대박. 대박입니다. 이런 교육 시스템은 이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모두 1,400여 명. 수료생의 90% 이상이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약 한 120기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교육생은 1,400명 정도. 세 번째, 사고 관리. 교육과 매장 오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인 매장 관리. 본사와 매장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점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필요했던 물품 우리도 몰라서 있었던 걸 본사에서 와서 그냥 잘 찍어서 알아서 갖다 주시고 하더라고요. 힘들거나 어려운 작업, 난해한 작업 있을 본사가 계속해서 작업도 해주시는데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창업한 게 한 10년 됐는데 어떤 그 이직률이 아주 드물어요. 저희 본사에서 독려하는 건 더 좀 높은 수위, 또 어떤 그 제일 그 최상급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자, 된다, 왜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독려하고 사후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주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회사 설립 10년 만에 국내 자동차 보건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허, 기술적인 특허라든가 또 어떤 그 특수한 장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신체가 건강한 이제 남녀노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일이 뭐 어떤 분야든지 성실과 열성이 아닐까요? 그 교육을 잘 수료하고 배워서 익혀서 변함없는 어떤 그 어떤 성실성이 제일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면은 꼭 좋은 어떤 결말과 그런 그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까 고민이라고요? 별다른 기술이 없어 망설이신다고요? 자동차 1700만 시대에 빠르고 쉽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 복원 사업은 어떤가요? 자동차 2000만 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즘 부딪히고 긁히고 찌그러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자동차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90년대부터 주목받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었으니 손상된 자동차의 외형을 감쪽같이 복원해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덕분에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잡은 기술 창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 자,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합니다.
보통 다 우리 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게 있죠. 바로 자동차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자동차하면 굉장히 애지중지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그만 흠집이 나도 여간 속상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창업 아이템, 손상된 자동차 외형을 말끔히 복원시켜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 지금부터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따라오세요. 인천에 위치한 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부딪히고 긁히고 찌그러진 자동차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때 급히 들어오는 차량 안데 운전자가 서둘러 내리는 모습을 보니 뭔가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빨리 수리가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주차장에 차를 어제 세워놨는데 누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두고 갔네. 근데 정비소를 안 가고 굳이 이곳을 찾으신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간단한 것은 정비소에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쁜 사람한테는 이런 경미한 거는 여기가 뭐 잘하고 또 빨리 한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됐죠. 네. 자동차 공업사나 사업소보다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자동차 흠집을 감쪽같이 제거할 수 있다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자동차 표면에 생긴 흠집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흠집이 발생한 부분만 새로 도장을 하면은 기존 도장명과 색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흠집 제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흠집이 있는 부분을 매끄럽게 한 뒤 철판 부식 방지 작업을 하고 잘 건조시킨 후에 이제 그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지 그 색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물기 제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차량의 다른 부분으로 도료가 번지지 않게 마스킹을 합니다. 그리고 차체에 맞는 색으로 도색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택 도료를 뿌려주면은 짜잔, 어느새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 성공! 아, 그러면 지금 작업은 다 마무리되신가요? 예, 이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복원 전과 복원 후의 모습 꼼꼼히 비교해봤는데요. 정말 감쪽 같죠? 아, 아니요, 진짜 감쪽 같아요. 네, 무슨 메카이머 손도 아니시고. 오, 하이파이브. 존경스럽습니다. 오, 정말 깜짝 같은데 어떻게 사장님만의 기술 노하우가 있으신 건가요? 저 나름대로 어떤 기술 노하우도 있고, 네. 또 본사에서 배운 기술을 또 기본으로 해서 또 오래 하다 보면 또 많이 좋아지죠. 잘할 수 있죠. 원래부터 이런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뭐 그렇지는 않고, 네. 의류업도 하고 또 식당도 하고 또 가구점도 하고 그랬었는데, 기술을 좀 배우면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네요. 네. 아무래도 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에 배울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뭐 생소한 거니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또 일을 하면서 또 내가 꼭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도 즐기면서 일을 하면 일도 재미있고 또 고객하고도 소통도 되고 그러면 또 고객도 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정말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으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템은 시장이 풍부한 자동차 관련 아이템이라는 점이 장점인데요. 초보자도 3 내지 6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자에게 유리한 일종의 기술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사에서 실시하는 8주간의 기술 교육을 통해 창업이 이루어진다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기술 집약형 사업답게 본사에서도 기술 습득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교육장과 실습장, 기숙사까지 갖추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스톱 교육 시스템은 이곳만의 큰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떤 기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본사에서는 특허받은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선
페인트칠 없이 파이거나 들어간 곳을 굴레의 상태로 복원하는 PDR 공법 복원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루텐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글루텐트 장비를 통해 찌그러진 부위를 도장하지 않고 복원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 도장 시스템인데요. 흠집으로 손상된 부위에 도장을 한 후 광택을 내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깨진 유리를 교체하지 않고 약품을 이용해 손상 부위를 용접하는 유리 복원 시스템이 있고요. 자동차 표면의 긁힘이나 표면 손상을 완화시켜 장시간 광택을 유지하는 기술인 광택 및 유리막 코팅 시스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이죠?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열고 아우 정말 교육 분위기가 예. 아주 뜨겁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일단 정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노후도 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 까지 일을 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배우면 그냥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힘든 점은 없으세요? 나름 또 힘들고 좀 안 하던 업이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데 장사진 분들이 잘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실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럼 각오한 말씀. 아, 저희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엔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또 다른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11년 사업을 시작했다는 가맹점주 양승관 씨는 고객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고객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친절함은 기본. 이 때문에 손님들의 재방문율이 무척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아니 두 분께서 한참 말씀 중이신데 네. 고객분이신가 봐요. 예,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주위에 저렴하게 광택도 잘 내시고 또 차량 수리도 깔끔하게 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 오신 분인데도 되게 오랜 단골분처럼 정겹게 맞아주시는데 평상시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소개받고 오신 분들이나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일단 친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나 뭐 면에서 진솔하게 하면 손님들이 좀 알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광택과 코팅은 물론 깨진 범퍼와 유리까지 복원할 수 있는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 가맹점주는 철저한 맞춤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기술을 완벽히 익히고 보다 완벽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쉬운 아이템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고 자신의 기술을 제공해 줌으로써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에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좌르르르 거울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정말 반짝반짝 눈이 부셔 지지지지 예! 아니 그야말로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외형 복원을 하는데 정비사보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뭐 남는 게 있나요? 수익률은 어떤가요? 수익률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며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지인분들이나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수익률은 한 20% 3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은 본사의 기술력과 지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있을까요? 이번엔 본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본사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그중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11가지 분야의 기술들을 전수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주라는 교육기간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점퍼 선정까지 저희 본사에서 담당자들이 점퍼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될지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본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항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뭐 고민 안녕.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법, 사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네요. 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라 해도 될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자동차 관련 사업 아이템이라는 측면에서 장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경쟁도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자보다 나은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 사업의 창업비용은 특허장비 구입비와 8주간의 본사 교육비, 브랜드 로열티, 그리고 기술 지원 및 홍보비를 포함한 총 2,820만 원입니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요즘 자동차의 크고 작은 흠집을 빠르고 저렴하게 복원시켜주는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장비와 기술력, 그리고 8주간의 기술 교육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예비 창업주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초보 창업자는 물론 여성들도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년이 없는 소자본 기술 창업으로 인기몰이 중인 자동차 외형복원 전문점 사업으로 여러분도 성공 창업에 도전해보세요. 자동차 2천만 대 시대에 차가 많은 만큼 부딪히고 긁히고 찌그러지고 하루가 멀다 하게 늘어만 가는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 손상된 자동차 외형에 속상했던 분들 주목! 최근 말끔하고 금쪽같이 자동차 외형을 복원해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손쉬운 운영 방식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정년 없는 기술 사업으로 각광받는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의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부딪히고 찌그러진 자동차들의 보수 작업이 여기저기서 한창인데요. 마침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안으로 들어서는 한 대의 차량. 차를 세우자마자 안에서 내리는 손님, 뭐가 급한지 시계를 들여다보며 수리를 부탁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네. 차에 좀 흠집이 좀 났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있으세요? 예, 물론이죠.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리저리 자동차를 살펴보시는 우리의 사장님, 입대 선명하게 나타난 긁힌 자국. 근데 차 고치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쉽겠어요? 오늘 맡기면 곧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차 주인 되시죠? 예. 제가 아까 봤는데 차 앞에 흠집이 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주차를 하다가 앞에 있는 전봇대를 못 봐서 네. 흠집이 좀 났는데 네. 좀 흠집이 나니까 좀 속상해요. 야, 많이 속상하시겠다. 그러면요, 평소에 이렇게 차량에 흠집이 나면 이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많이 애용하시는 편이세요? 아, 예전에 정비소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네. 정비소에서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싸고 네. 그래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에서 새 것처럼 고쳐준다니까 네. 많이 애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흠집이 있는 부분을 매끄럽게 하고요. 철판 부식 방지 작업을 한 다음에 건조시키고 연마한 뒤 차체에 맞는 색으로 도색을 해주면 어느새 말끔한 모습으로 변신! 그렇다면 어디 한번 비교해볼까요? 정말 감쪽같이 손상된 부위 복원 완료!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다르니 다르긴 다르네요. 아니, 이게 아까 그 차가 맞는 거야? 어머, 완전 반짝반짝!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아까 그 흠집 났던 그 차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 차 맞죠. 아, 제가 보기에는 아까 흠집이 하나도 없고 네. 반짝반짝 완전 새 차인데 네.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 차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요. 네. 저희 그 기술 특허와 장비 특허를 네. 보유한 네. 외형 복원 공법이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창업주분께서는 예전에도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요, 전에는 네.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계통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고 이 기술이 뭐 나이가 뭐 몇 살이 더 먹더라도 관계없이 네.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네.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술을 배워서 하게 됐습니다. 흠집 제거는 기본. 신속하고 저렴하게 손상된 부위를 감쪽같이 복원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것이 바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의 성공 비결. 게다가 모든 외형 복원 기술이 실용 신안, 위장 등록, 디자인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업체에서 모방이나 도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제대로 익힐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때문에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사업은 기술 집약형 사업답게 무엇보다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본사에서는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 자동차 외형보건에 관한 이론 교육,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별한 자격증이나 조건 없이 6주 동안 본사의 철저한 기술 교육만 받는다면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자신있게 창업할 수 있는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사업. 자,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어떤 기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페인트 칠 없이 베이거나 들어간 곳을 본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기술인 PBR 공법 복원 시스템. 황금 장비를 통해 각지고 꺾이고 찌그러진 부위를 형태에 관계없이 빠른 시간에 강력 흡착 방식으로 복원력을 발휘하는 파워 황금 시스템. 흠집으로 손상된 이음새 연결 부위를 커버하고 열 처리를 하지 않고도 광택을 내는 부분 도장 시스템. 손상된 범퍼를 분리하지 않고 플라스틱 용접 공법으로 복원하는 범퍼 복원 시스템. 깨진 유리를 교체하지 않고 약품을 이용 손상 부위를 용접 복원하는 유리 복원 시스템. 각종 흠집을 제거하고 코팅제를 통한 뛰어난 발수 효과를 자랑하는 페인팅 광택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외형 복원 기술 외에도 손님을 대하고 견적을 내는 방법 등 실무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창업을 한 후에도 신기술 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어떠세요? 교육받기 좀 어렵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자동차 관련 지식이 없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본사에 와서 이론과 실습을 겸해서 배우니까 쉽게 배웠습니다. 우리 창업주분께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중국 사업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 쪽을 보니까 자동차 시장 산업이 많이 발전되는 것을 보고 네. 이 분야를 선택하면 기술만 있으면 정년퇴직도 없고 딱 좋은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목동에 위치한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무슨 일이든 고객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은 재방문율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죠.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뵈니까 너무 절친해 뵈요. 네. 보통 사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이신가요? 네, 저희 당구 손님인데요. 뭐 저희 작업하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시켜줘갖고 네.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손님이십니다. 네. 아, 그렇게 친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아니, 근데 손님. 아니 얼마나 차 사고를 많이 내시면 단골이 되세요, 단골이. 아니 전에 범퍼 한번 사고 났었는데 네. 너무 감쪽같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회사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네. 오늘은 사고 나서 온 게 아니라 광택 내러 왔어요. 아, 오늘은 광택 내러 오셨구나. 네. 예. 긁히고 찌그러진 부위는 물론 깨진 범퍼와 유리까지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너들 사이에선 요즘 단골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이 하나씩은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맞춤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단골 고객들의 입소문을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 비결. 또한 손님들도 많이 찾고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좋은데 또 가격은 저렴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남는 게 있을까 궁금한데요. 예,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 자동차도 많고 그만큼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특허 장비를 사용하니까 저희 인건비도 적게 들고 직접 하니까 그건 마진도 좋고 괜찮습니다. 네, 방금 수입이 꽤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수익이 과연 얼마인지 너무 궁금한데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 기술 사업이라서 네. 관리비나 재료비 빼고는 다 제가 직접 하니까 제 마진인데요. 네. 저 관리비나 재료비가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80% 정도는 제 수익이고요. 네. 다른 직종이나 직업에 비해서 수익이 참 괜찮은 편입니다.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점 사업은 본사의 기술력과 지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본사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까요? 네,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사업,
과연 그 성공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 30여 개의 이런 어떤 산업재산권이나 할 수 있는 많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증된 특허 기술력이 뒷받침 되기에 오늘의 저희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력이죠. 지금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도 많은 브랜드 전략으로 라디오, 또 TV, 신문,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관리력이죠.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장소 입지 선정, 네. 점포 선정이죠. 그리고 오픈 후에도 전국적인 슈퍼바이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네. 언제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SOS가 요청이 들어오시면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출동 서비스 지원 시스템 그리고 영업 지원을 언제라도 저희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 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오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저처럼 자동차에 관해서 좀 문외한인 사람들도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주로 어떤 분들이 창업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가맹점주 사장님 대부분이 자동차와는 전혀 문외한인 사장님들께서 6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인류 기술자가 되시는 거죠. 때로는 여성 사장님도 계시고 또 연세가 아주 많으신 70이 넘으신 또 고령 사장님도 다들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우리 전국 가장 큰 대형마트를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자 또 정년퇴직자 이런 분들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입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해외에 앞으로 진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또 몽골, 캐나다, 호주에 이미 진출돼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천만 대 시대의 유망 아이템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사업의 창업 비용을 공개합니다. 특허 장비와 자재비,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총 2,500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곧 경쟁력. 자동차의 크고 작은 흠집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첨단 장비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각광받는 자동차 외형보건 전문점 사업. 치열한 창업시장 속에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년 없는 기술 사업으로 여러분도 성공 창업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변신해보세요. 전국 차량 보유 2천만 대 시대. 기존 운송수단을 불과했던 자동차는 점차 생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어느새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파트 단지의 열악한 주차 환경 및 국도의 좁은 도로폭은 자동차의 외형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성능은 물론 자동차의 외형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요즘 긁히고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등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인한 외형 손상은 많은 자동차 주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요즘 같은 현대시대에는 자동차는 정말 일반적으로 보편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접촉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외형에 찌그러짐이나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속상하셨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 외형에 이렇게 나타나는 손상을 완벽하게 정말 새 것처럼 복원시켜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력으로 자동차 외형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시죠. 앞선 외형 복원 기술력으로 자동차 외장 관리 시장을 선도한다. 이곳은 2002년 창립한 이래로 자동차 외형 손상을 완벽하게 복원해온 외형 복원 전문 기업. 흠집이나 찌그러짐, 깨진 범퍼 등 손상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약품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자동차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외장에 이제 어떻게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뭐 차주는 물론이고 또 이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그걸 원상태대로 말끔하게 복원해주는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람으로 치면 아주 이쁜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차
외장 복원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외형 복원 기업 중 유일하게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원들의 기술 연구를 접목하여 자체적으로 장비와 약품을 특화 개발하였는데 이곳만의 도장 장비는 연결 부위에 이음새 표시가 전혀 나지 않도록 최단 시간 안에 완벽 원상 복원이 가능한 특허 기술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장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가맹점 사장님들을 위해서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자동차도 약간 색차가 있어요. 아, 예, 이건 예.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이제 저희가 비밀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실제 그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만 정리를 해서 똑같은 색깔을 맞춰서 이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특수한 기술입니다. 또한 차체의 찌그러진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장비를 연구하였는데 복원 기술에 필요한 식별기와 최단 시간 복원이 가능한 각종 작업 공구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찌그러졌을 때 우리가 덴트 작업 수리를 맡기게 되는데 자동차 그 부분 가운데 본넥대 부분이 찌그러졌을 때는 답이 없어요. 갈아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그것도 고쳐준다고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본넥트 부분에 찌그러진 부분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가진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덴트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덴트 복원 기술 시스템은 자동차의 각진 부분이나 꺾인 부분 등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데 찌그러진 부분을 표면에서 펴주는 발명 특허 출원 장비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하여 덴트를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다고. 이처럼 자동차 외형에 관한 복원 방법 및 각종 장비는 특허로 등록되었으며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및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모두 획득하면서 그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온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바로 이 차량 안에서요. 이 담배 냄새나 그 찌든 때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서 이걸 오늘 없애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차량 내부의 그 냄새 탈취를 시키는 아주 특수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러 가시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100%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자동차 내부의 악취들. 특히 에어컨을 자주 작동시키는 여름철 에어컨에서 나오는 악취로 운전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차 내 담배 냄새 및 매캐한 곰팡이 냄새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연구한 결과 순수 원재료와 아로마 테라피 성분이 포함된 친환경 연막 소독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고. 사장님, 이거 뭐 찜질방처럼 스팀 내뿜는 예. 것 같은데 예. 이것만 하면 찌든 때 없어져요, 냄새랑? 그럼요.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1회 사용으로 3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 차 안에 찌들었던 담배 냄새라든지 각종 음식 냄새 같은 게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와, 네. 진짜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계 밑에 있는 액체 상태에 있는 약품을 가열을 통해서 연막을 일으키는 거죠. 연막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토출구를 통해서. 네. 그 각종 찌든 때가 없어지게끔 차 전체에 냄새가 퍼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자동차 외형 손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운전자들을 위해 우수한 복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손상된 외형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주고 있는데 향후 더욱 발전된 기술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창업한 이후에 많은 발전을 또 거듭해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지금도 뭐 상당한 경제의 기술이 와 있지만 조금 저희가 더 좀 파고들어야 될 게 좀 시간 단축 또 더 정밀한 그런 기술 그래서 기술상에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하고 이왕의 욕심 같아서는 이제 해외로 좀 진출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참 자랑스러운 국기를 선양하고 해외로 좀 많이 지금 현재 좀 일부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해외 진출 하여튼 요 정도가 압축해서 이제 큰 계획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수한 기술력 및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전문 기업. 환경 친화적이면서 우수한 외형 복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자동차 외형 복원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본다. 자동차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좁은 도로 폭이나 열악한 주차 환경으로 인해 자동차 외형 손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긁히고 찌그러지고 망가지는 등 크고 작은 접촉사고로 인한 외형 손상이 차주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손상된 외형을 완벽하게 복원해주는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이 프랜차이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외형 복원 작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스스로 이제 기술을 연마해서 독립 창업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프랜차이즈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 예비 창업자들이 직접 기술을 끝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많이 도와준다고들 해요. 그런 점에서 그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그 남자들, 특히 이제 성인 남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그 외형 복원 창업도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도 꽤 밝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외형의 이 흠집과 찌그러짐과 같은 외형 손상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주는 그런 시장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계화된 그런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뛰어난 자동차 외형 복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바람,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 이곳은 2002년 창립한 이래로 자동차 외형의 손상된 부분을 완벽하게 복원해온 외형 복원 전문기업. 흠집이나 찌그러짐, 깨진 범퍼 등 손상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장비, 약품 개발에 주력해왔는데, 자동차 이제 성형외과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외장에 이제 어떻게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뭐 차주는 물론이고 또 이 보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그걸 원 상태대로 말끔하게 복원해주는,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람으로 치면 아주 이쁜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차 외장 복원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우수 복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외형 복원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분 도장에서부터 덴트, 범퍼 등을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복원해주고 있어 외형 손상으로 고민하는 차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지금 상처난 부분을 유심히 요리적 보고 계시던데 완벽하게 될까요? 예, 이런 상처 같은 경우는 뭐 경미한 상처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두 시간 안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우와, 예. 한두 시간 안에 진짜 빨리 복원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자동차 외형 복원 사업을 창업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검증받지 못한 외식업이나 뭐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도 있겠지만은, 여기 이제 회장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 임직원 분들께서 가족같이 대해주시고 하는 그런 거에 끌려서, 그리고 뭐 기술도 다른 업체보다는 탁월하게 높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업체를 택하고 그 외형 복원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본사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으로 보다 손쉽게 운영할 수 있어 예비 창업주들 또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기술만 습득하면 외형 복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자동차의 외형 복원 기술 교육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차별화된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창업 지원 시스템인지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이곳은 선진화된 자동차 외형 복원 기술 및 공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술 연수원. 분야에 따른 기술 담당 전문가의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긁히고 흠집난 자동차의 외형을 말끔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 교육이 한창인데, 이곳은 처음에 창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초 기술을 배워서 나가셔서 다이머 회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4에서 6주간의 기술 교육과 2주 동안의 현장 실습을 통해 기초 이론 및 실습, 장비 교육 등 각종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관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잘 가르쳐줘서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수료 후에도 가맹점을 오픈할 경우 추가 교육 및 기술 담당 직원이 직접 현장에 파견되어 완벽하게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가맹점들이 다 성공의 길로 갈 수는 없겠죠. 최근 그 매출 성장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맹점들을 위해서 더욱 특화된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체계적인 기술 교육과 운영 시스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는 특별 경영 지원팀을 투입하여 매출 부진의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와, 사장님 뭔가 예리한 작업을 예.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기술 교육 충분히 받고 이제 창업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현장에서는 어려움 좀 있으시죠? 예.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8주 기본 교육을 받고 나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본사에서 이제 숙달된 이제 기술자들을 한 2주 정도에 일주일 정도를 이제 업장에다가 파견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및 고객 관리, 영업, 상담 등 외형 보건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마케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우수 가맹점으로 선정된 점주의 성공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맞이하고 기술로서 보답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는 초심으로 이렇게 일관하셨을 때는 꼭 보답이 오고 좋은 결실이 맺어진다. 말로는 쉽지만 또 항상 그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이 차는 내 차다 하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해줬을 때 좋은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창업주를 배려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외형 보관 전문기업.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외형 보관 브랜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